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했던 것인데,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힘든 문제를 겪으면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에 따른 위로와 격려, 조언들, 그리고 도움과 회복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세 종류로 나누어서 그 원인들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할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 세 가지 분류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에 따라서 각각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과 위로들, 격려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또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그 어려움들에 맞춰서 합당하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반응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 심판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깨달아졌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냐면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당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예가 성경에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너무 잘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일곱 번이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갑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심판 받을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계속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을 누려야 되고 또 다시는 그런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굳게 서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함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 문제 가운데로 몰아넣으려 할 때, 금방 분별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합당한 반응의 모습은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사단아, 나는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단을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내삶 가운데서 계속 구하게 될때 사단은 떠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성경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때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금방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그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이 보여줘야 될 그런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며 가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반응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는 그냥 견뎌내고 인내해야 돼요.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 중에 임하는 그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주 당신의 백성들을 믿음과 순종에서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진짜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호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진짜 나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도 같이 테스트 해볼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짓밟아 버리라고 말씀하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완전히 끝장내질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족속 끝장내지 못했지, 나도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거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도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테스트할 거야.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시작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죄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 거구나. 사단의 유혹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조금만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의 유혹은 항상 말씀과 반대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말씀과 달라, 이건 사단의 유혹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인데 이건 세상적인 방식으로 맞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절대 따를 수 없어. 여러분,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건 대부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준비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그 테스트 가운데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적당한테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찾아온 것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로부터 찾아온 것이라면 그에 따르게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잘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회복하심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분명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에 있는 본문들을 읽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실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낸 이 시험은 당신의 말씀이 분명할 때
네가 설령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굳건한 모임 믿음을 계속해서 보일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를 지금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시험은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와 그리고 그 시험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 당연한 것이죠. 그래 그 시험은 그래 시험을 이렇게 가끔씩 치러야 이걸 통과해야 강해지지 성장하지.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 저거는 당연한 것이야.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시험 문제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에 임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시험 문제는 항상 어떻죠?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출제된 시험 문제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너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는 시험이 지금 출제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험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당시에 종교적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의 자녀를 인신 제사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이 일들은 가끔씩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이 믿음과 헌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까지 제물에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요.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그 신에 대해서 나의 헌신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행위인 거죠. 여러분 독일이 세계 전쟁을 일으켰을 때 독일에 충성하는 아니 그 히틀러에게 충성하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일부러 전쟁터로 내몰았어요. 히틀러 장군 밑에 들어가서 전쟁 치러 너 해야 돼 막 이렇게 부모들이 떠밀었거든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전쟁터로 떠미는 것이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했을까요? 알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등 떠밀어서 전쟁터로 내보냈죠?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이었어요. 히틀러가 무조건 맞고 나는 저분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 수 있고. 여러분 그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사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과시하는 거죠. 내가 히틀러에게 이렇게 충성해. 나의 충성도는 이 정도야.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자기 자녀를 인신 제사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금하셨습니다. 나에게 너희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들 하지 마. 나는 그거 받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러시지? 뭐 하나님 생각이 있나? 하나님 뭐 계획하신 게 따로 있나? 는 생각을 진짜 깊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이 이삭이 맞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한 아들이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겠다 하신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는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이삭이 맞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의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한글 성경에도 오늘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어요, 아들이. 그렇죠? 21장을 읽어보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추방당했다고 큰아들 이스마엘이 없어지는 겁니까? 혹시 이스마엘이 그렇게 추방당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족보에서 이스마엘이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삭을 분명히 2절 말씀에서 독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독자 아닌데? 이스마엘이 있는데 왜 독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 독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시겠다 한 아들은 이삭이야. 이스마엘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아들은 딱 하나야, 이삭. 여러분, 이 의미가 지금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에서 그가 내가 주겠다 약속하신 아들이 맞아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면서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와,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또 2절 말씀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2절은 강한 명령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고요. 권고예요. 권고. 여러분, 권고라는 건 뭐죠? 명령은 나의 생각이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내가 하기 싫어도 이해 안 돼도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 그게 명령이죠. 권고는 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2절을 권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뭔가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 정도만 살펴봐도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시험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생각해보고 넘겨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지 전능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잖아요.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전능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단하게 전지 전능 하신 분이라 얘기하시는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진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고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 걸까?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고 계신 건가? 진짜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다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면 굳이 왜 이 시험을 내셔야 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문들 앞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문에 대해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답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존재하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과할 줄 알고 계셨어.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 그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과 순종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테스트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테스트하신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론을 시작하면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죠. 사사기 2장 22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해 가실 겁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나님은 이걸 멈추지 않을 거예요. 실패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단 0.1mm라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더 넓어져 있을 거예요. 깊어져 있을 거예요. 순종해야겠다는 그 의지와 결단도 우리 가운데 예전보다 조금 더 커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서 내가 알고 있을지라도 실패할지 통과할지 다 알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 계속 시험할 거야.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통과한 시험이죠. 그렇게 시험했을 때 너희들이 잘 통과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듬뿍 쏟아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네가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얼만큼 나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원하는 줄 내가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가 아니라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직접적인 복들을 받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관계에서 깊은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들 안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아닙니까? 네 마음이 어떤 건지 내가 알겠다. 네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다. 너 잘하고 있다. 너 진짜 멋지다. 너 최고다. 너 모습 가운데서 아무것도 나타난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네 마음 다 보고 있어. 너 진짜 대단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중에 눈으로 보이는 축복과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칭찬과 인정을 바라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지 헌신하는지 내가 다 봤다. 너 진짜 대단하다. 이제 내 품 안에서 그냥 평안히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며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라고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아침마다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까
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그냥 나는 끝까지 이 세상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제 안에도 그런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시험이 힘들고 어려운 줄 내가 안다. 근데 니네들이 통과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인정할 거야. 칭찬해 줄 거야. 진짜 잘했다. 진짜 멋지다. 너희들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나를 위해서 얼만큼 충성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내가 진짜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칭찬과 이 위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단순한 상상으로 넘기지 말고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을지 찬찬히 잘게 뜯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제물이 아니라 분명하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번제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다 제물을 토막내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에 있어서 대부분 성도들은 짐승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잡아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서 손질하고 다루는 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했었어야 돼요. 번제로 제물을 드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이삭의 몸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번제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하면 진짜 잔인한 거예요.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이 맞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 이 사건이 쭉 전개되면서 하나님은 여섯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섯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축복의 근원 첫 출발로 엄청난 민족을 이루는 것의 첫 출발로 한 아들을 줄 것이라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근데 이삭을 지금 바치라고? 2절 말씀 원어로 보면 명령이 아니라 권고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신제사 드리지 마라 했는데 왜 갑자기 인신제사를 말씀하시는 거지? 뭐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삭을 죽여요? 바쳐요? 하나님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삭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 안에 쏟아지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아비인 나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라 하는 거예요? 권고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그러면 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너무 많은 의문들이 생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가죠? 3일 길 걸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몇 마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3일 길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말하고 싶었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3일 길 걸어가는 동안에 3일을 자야 되죠? 잠은 제대로 잤겠어요? 잠 못 잤을 거예요. 3일 길 걸어가는 동안에 적어도 6끼에서 8끼 먹어야 돼. 식사는 했을까요? 먹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는 종들이랑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상해.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 말도 안 해. 뭔가 엄청난 일이 생겼다는 거 종들도 알았고 이삭도 알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3일 길 걸어가는 동안에 수다 떨고 잠잘 거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한 100명 정도 모아놓고 아브라함과 같은 테스트 가운데 몰아놓고 3일 길 가라고 했으면 제가 생각할 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모리아산에 도착했는데 종들은 밑에 남겨두고 이삭이랑 자기만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입니다. 돌산입니다. 돌산. 흙산이 아니고 돌산이고 아무것도 없는 바위산. 지금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고 있죠? 굉장히 험한 산이에요. 산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할지라도 굉장히 험한 산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산에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디는 척해서 그냥 거기서 굴러떨어져서 죽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올라가면 이삭 제물로 바쳐야 돼. 근데 그렇게 험한 산을 올라가면서 내가 아비였다면 그냥 발 헛디디고 굴러서 그냥 여기서 죽고 싶다 생각했겠다. 그렇게 둘이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묻습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물어요.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이 상황이 지금 뭐죠? 이 질문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뭐죠? 아버지 재물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삭이 묻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해야 돼요? 지금 모리아산 올라가면 이삭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이 그렇게 묻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제단을 다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추정할 때 이때 이삭의 나이는 15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15세에서 17세 정도면 예?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는 거죠?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거든요. 아브라함은 115세에서 117세라는 거죠. 여러분 15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소년이 115세에서 117세 정도 된 아버지 여러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정말 대단한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순종의 모습은 아브라함만의 순종이 아니다.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이삭의 순종 또한 엄청난 순종이다. 여러분 이삭이 결박당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 제가 이 과정을 잠깐 상상해봤어요. 분명히 이삭이 물었을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힘으로 이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이 얘기해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니를 번제로 바치란다. 니가 바쳐질 제단이다. 그러면
제가 뭔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 그러면 그냥 순종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가 측정이 되세요? 상상이 되시나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크기가 얼마인지 여러분 가늠이 되시나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의 크기가 진짜 솔직하게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미치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만큼이에요? 완전하고 완벽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하고 완벽했어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1%의 의심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렇게 단호하게 죽이려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문자 그대로이든 의미적으로 해석하든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 중에서 가장 완벽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야고보서 2장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 또한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야고보서에는 행함과 순종이 없으면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나요? 행함과 순종이 없으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단호하게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순종으로 나타내 보였고 증명했다. 그의 순종은 믿음과 같이 완벽했다.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참 대단한 것이구나, 아브라함의 순종 참 대단한 것이구나, 그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믿음과 엄청난 순종을 보이는 가운데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있었구나.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가운데서 함께 하고 있었군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죠. 여러분, 이 인정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너 어떤 마음이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너 순종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에서 우리는 그 포인트를 잘 짚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단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유혹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의 유혹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모두 다를 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하고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가 피할 길을 낼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의 순종이 어떤지 계속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준비해 주실 수 있죠?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계시기에, 모든 과정들을 다 함께 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14절의 여호와 이레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 앞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주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과 18절 말씀에 나타나듯이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다시 언약을 확인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확인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약속을 실행시키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 너의 순종 보니까 너 완벽해. 더 이상 내가 너를 테스트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오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의 위인으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위로와 이 격려, 이 회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러 갑니다. 화요일날 늦은 밤에 신대원 동기 카톡방에 올라온 비보가 있었습니다.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인데 화요일날 밤에 갑자기 사모님이 쓰러지셨는데 위급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해달라 부탁이 왔는데, 그 이후로 동기 카톡방이 난리가 났죠. 근데 안타깝게 수요일날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고 뇌사 상태라고. 갑자기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금요일날 오후 1시에 설교 준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동기 목사님한테 또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화요일 날 카톡 메시지를 받고 수요일 날도 메시지를 받고 금요일 날도 메시지 받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동기 카톡방에 막 난리 났어요. 기도한다, 힘내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면 좋겠다. 85명의 동기들이 그 카톡방 안에 있는데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저는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올리지 못했어요. 3일 동안. 오늘 아침에 그 사모님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설교가 그 목사한테 위로가 될까 생각해 봤는데 위로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 상황이었어도 이 설교가 위로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위로 되겠어요? 2주 전에 튀르키예 얘기해 드렸죠? 7살짜리 꼬마가 동생 끌어안고 있는 그 상황에 여러분 그 꼬마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설교가 그 꼬마한테 위로 될 것 같아요? 위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주 동안 이 설교 준비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 시리즈를 시작해서 설교 준비하는데 왜 튀르키예 그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모든 사람들을 왜 동기 목사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내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입장이라도 지금 이 설교가 하나도 위로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고 위로 안 되고 격려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목사가 정말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아내를 떠나보낸 그 일들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한테 온갖 원망들을 다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근데 이건 그냥 저의 바람이며 소망이에요. 하나님 그때 그도 목사이기에 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보고 계셨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고 아파서 그냥 그렇게 목 놓아 운다면 그냥 하나님 그 울음을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일어나는 간절한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있을 거예요. 원치 않지만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일 겪을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의 소망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